오늘은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에 좋은 이 칼슘이 풍부한 간제미를 가지고 홍어를 못 먹는 사람은 이 간제미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면 참 좋아요. 값도 그렇게 홍어만큼 그 비싸지 않고 신선한 거 살아있는 간제미를 사다가 이렇게 이 무는 이거 우리 밭에서 이렇게 무공해로 키운 건데 이거 얄팡얄팡 썰어서 이걸 잘라 이제 무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식초하고 설탕 소금 좀 넣어서 한 하루 정도 담궈도 좋고 한 2시간 이상 담궈서 국물 꼭 저기 물짠 다음에 그다음 미나리랑 이렇게 야채 넣어서 같이 고춧가루하고 설탕 식초 또 마늘 생강 또 여기다가 고추장을 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아요. 그렇게 해서 하면 밑반찬으로도 좋고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고 막 어린아이나 노인 뼈에도 좋고 퇴행성 무릎 관절 이런 거 금방 나아요. 이거 계속 이거 이렇게 많이 좀 해서 냉장고에 저장해 뒀다가 먹어도 좋고 또 그거 간절미 살을 양옆에 살 빼고 나는 이 중심 부분은 무 넣고 이렇게 미역이나 이런 거 넣고 또는 이렇게 회조류 넣고 끓여도 좋고 이게 무 넣고 끓여서 이렇게 국물로 먹어도 좋아요. 아주 건강한 칼슘이 풍부한 퇴행성 무릎관절의 특효약인 간제미를 지금 끓이고 있어요.